안녕하세요. 쿠벤시스를 활용한 웹 프로젝트 배포 A to Z를 주제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도구를 소개할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김학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쿠버네티스에 대한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웹 프로젝트를 배포하기 위해 서버에서 어떤 설정들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쿠버네티스를 활용한 가상화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항목들이 필요한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영상에서 진행되는 사용 환경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사용된 개발, 설정 환경은 macOS 소노마를 기준으로 하며 코드 편집 활용해 VS 코드를 사용합니다. 제어를 위한 셸로는 item2를 사용할 예정이며 Z셸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배포 환경의 경우 VMware를 기반으로 가상화된 CentOS 7을 사용할 예정이며 명령을 내리는 마스터 노드 서버 한 기, 실제 배포 작업을 수행하는 워커 노드 서버 한 기를 각각 가상화하여 내부 네트워크로 연결한 상태를 가정합니다. 쿠버네티스와 도커의 경우 각각 사용한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도 볼수 있도록 웹에 띄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프로젝트가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컴퓨터를 직접 내가 만든 프로젝트 파일을 옮겨서 실행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24시간 계속 실행해주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하며 서버에서 프로젝트가 중단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명령하는 작업을 배포라고 합니다. 실무에서는 개발 이후 배포를 하기 전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각각의 기능을 잘라 기능별 오류 유무를 확인하는 기능 테스트부터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전체 테스트 등 프로젝트를 배포했을 때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다수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서버로 배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 서버에만 올리면 발생하는 오류들이 실제 배포 과정에서 다수 발생하곤 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고, 이런 오류를 없애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요. 그 노력들 중 오늘날 사용하는 방법이 아예 환경을 통째로 묶어서 이 환경까지 함께 서버로 보내버리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배포를 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배포 방식을 컨테이너 기반 배포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컨테이너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종속성을 독립적이고 일관된 실행 환경으로 경량화하여 패키징하거나 배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컨테이너 기반 배포 방식을 다음과 같이 사용합니다. 하나의 큰 서비스를 구성하는 여러 서비스들을 컨테이너 단위로 구성하고 각 기능들을 특정 팀에서 맡아 개발하는 것이죠.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과 결합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각자 동시에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능들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 만들어진 기능들이 컨테이너 단위로 모여 배포되기 위해서는 동시에 여러 배포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즉, 안정적으로 서로 연결해 줄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담당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가 합주, 즉, 한 번에 모여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도구라는 뜻이죠. 이런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에는 다양한 회사들에서 개발된 여러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른쪽 로고들과 같이 왼쪽 상단부터 도커스, 쿠버네티스, 아파치 메소스, 하시코프 노마드 등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네 가지 도구들 중 우측 상단에 위치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진행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 개발 프로젝트로 기존의 구글 내에서 사용되던 컨테이너 기반 서비스를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확장하여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자동화된 배포와 스케일링 기능을 지원하며 셀프 힐링 기능을 지원하여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디스커버리 및 로드 밸런싱 기능을 탑재하여 내부에서 배포되는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용자 요청이 몰릴 경우 요청을 분산하여 처리하는 분산 처리 기능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컨테이너 배포 환경의 특징인 일관된 환경 제공, 확장 및 유연성이 뛰어나다는 장점 또한 함께 가집니다. 이를 기반으로 작은 기능들을 통해 하나의 큰 서비스를 구성하는 MSA 방식을 지원하며 개발과 유지 보수를 위한 다양한 최적화 기능 및 추가 도구들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 쿠버네티스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큰 단위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쿠브CTL에서 마스터노드로 명령을 전달하면 마스터노드가 작업 수행에 필요한 하위 작업들을 워커노드에 지시하여 명령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쿠브CTL은 서버 제어 쉘 프로그램으로 마스터노드에 설치되는 쿠버네티스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해 함께 구성되어 있는 제어 쉘입니다. 이 제어 쉘은 마스터노드를 설정할 때 서버 컴퓨터에 함께 설치되며 사용자의 명령을 마스터노드 속 여러 구성 요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스터노드에는 API 서버를 중심으로 etcd, 컨트롤러 매니저, 스케줄러가 위치하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우선 etcd는 구성 요소들의 상태 값을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쿠버네티스 구성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etcd의 정보를 사용하여 긴급 상황에서 서비스 장애를 복구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컨트롤 매니저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의 오브젝트 상태를 관리하는 파트로 워커노드에 대한 배포 상태 및 직접적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갓 워커노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러는 노드의 상태와 자원, 레이블, 요구 조건 등을 고려하여 파드를 어떤 워커노드에 생성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정보를 사용하여 파드가 워커노드로 올라갈 시점을 지정하는 것 또한 스케줄러의 역할입니다. 워커노드에서는 쿠블렛을 통해 지시를 받아 컨테이너 런타임을 통해 파드를 실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쿠블렛은 컨트롤러 매니저가 워커노드로 보내는 파드의 구성 내용을 받아 읽어오고 컨테이너 런타임을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컨테이너 런타임에서 실행 중인 다양한 파드들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운영 중인지 마스터노드가 워커노드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간자 관리자 정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은 파드를 이루는 컨테이너의 실행을 담당합니다. 파드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컨테이너가 문제없이 작동하게 만드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마지막 파드는 한개 이상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특정 작업을 수행할수록 묶여있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 파드라는 단위를 사용하여 서비스의 장애 상황을 재빠르게 조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쿠버네티스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들은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되는 쿠버네티스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띠게 됩니다. 전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각각 마스터노드 한 대와 다수의 워크노드로 구성되고, 이 노드들은 CNI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서로 연결됨으로써 하나의 클러스터로 동작하게 됩니다. 각 노드는 보통 물리 서버 한 대를 의미하며, 소규모 서버의 경우 최소 마스터노드 한 대, 워커노드 한 대의 구성으로 구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은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전반의 스테이터스, 즉 상태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만약 특정 명령이 들어와 목표 상태를 변경하게 된다면 컨트롤러 매니저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내부의 상태가 동시에 제어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화면은 실제 컨테이너가 어떤 식으로 관리되는지, 스테이터스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는 최소 단위를 쿠버네티스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각 구성요소 단위를 오브젝트로 만들어 관리하고, 이 오브젝트는 YAML 등의 파일을 통해 개발자가 설명을 작성하면 쿠버네티스에서 읽고 객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객체 종류 중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객체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브젝트 종류에는 크게 파드, 디플로이먼트, 네임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파드는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쿠버네티스에서 실행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합니다. 독립된 저장 공간과 사용 가능한 IP를 할당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의미하며 컨테이너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 모아놓은 여러 개의 컨테이너 그룹을 의미합니다. 디플로이먼트는 파드를 관리하는 단위로서 파드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정 기능을 가진 관리 그룹을 의미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롤백, 확장 등의 기능을 주로 담고 있으며 다양한 구현체들을 통해 쿠버네티스에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네임스페이스는 논리적인 단위로서 쿠버네티스 속 리소스들을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파드 여러 개와 뒤에서 이어 설명할 볼륨, 서비스 등을 모두 감쌀 수 있는 논리적 개념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볼륨과 서비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오브젝트들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특정 기능들을 제공하는 볼륨과 서비스는 각각의 오브젝트에 붙어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볼륨은 서비스 내의 물리 저장소의 위치를 파드에 연결해주는 오브젝트로, 파드가 죽더라도 데이터가 저장되어 보존될 수 있는 위치를 제공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서비스는 볼륨처럼 파드의 기능을 부여해주는 단위로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체적인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컨테이너는 한 가지 기능을 담당하는 어떤 구현체와 그 구현체를 실행하기 위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파드는 이런 컨테이너 여러 개를 모아 특정 주제의 기능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며, 쿠버네티스 상에서 배포, 유지를 위한 관리 정보들을 함께 담는 쿠버네티스의 관리 최소 단위를 말합니다. 이런 파드들이 모여 구성된 배포 담당자들은 디플로이먼트라는 단위로 한 번에 관리를 하며, 여러 디플로이먼트나 파드, 볼륨, 서비스 등을 모아 네임스페이스로 그룹화 후 관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파드를 생성하기 위해 YAML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오브젝트는 YAML 파일과 같이 어떤 설명을 작성을 하면 쿠버네티스가 해당 설명을 읽고 직접 실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YAML 파일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선 상단에 API 버전과 카인드를 사용을 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읽을 때 어떤 버전으로 읽을지를 설명해주고, 밑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생성할 오브젝트가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될지 설명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예시는 뒤에서 실제로 사용할 로그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론트엔드 서비스에 대한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입니다. 이 이름으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의 상세 사항은 아래에 함께 기재되는데요. 생성되는 레플리카의 개수는 3개. 실제 앱의 이름은 로그인 FE로 지정하며, 내부 템플릿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함께 담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아래에 있는 스펙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어떤 컨테이너가 이 파드 안에 포함되게 되는지 설명이 적혀 있는데요. 이곳의 경우 로그인 FE라는 이미지를 최신 로그인 FE라는 이미지를 사용을 하여
로그인 FE라는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이 컨테이너를 80번 포트에 연결한다 라는 설명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로 쿠버네티스를 서버에 설치하고 설치된 서버에 파드를 직접 올리는 방법을 실습해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